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경을 안 읽으시는 분도 있죠. 근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충격적인 말씀들이 막 다가올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러한 본문 내용 중에 하나지요. 물론 마음이 아주 바리새인화된 사람, 아주 화석같이 굳어버린 그런 마음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그런 성도들은 뭐 무슨 말씀을 들어도 충격 같은 거는 절대 받지 않지요. 그죠? 무슨 소리를 해도 어떤 설교를 들어도 충격 안 받습니다. 그런 분들은 마음속에 아주 굳건한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요? 나는 지금 죽어도 어디 가요? 천당 가. 예수 천당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슨 소리를 들어도 예수 천당이야 이러고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별로 충격받을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자주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도 충격받을 수밖에 없는 구절이 있지요. 오늘 본문 읽은 중에서 충격, 어떤 구절에 충격을 받으셨어요? 또 읽으라니까 그냥 교독은 했지만 충격받을 생각도 없이 그냥 뜻도 모르고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한글을 읽으신 분은 충격이 안 됐겠지만 정말 말씀에 이 말씀이 뭐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읽으신 분은 틀림없이 충격을 받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되게 그러한 성도들은 몇 절에서 충격을 받냐 그러면 오늘 21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더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얼마나 날벼락 같은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습니까? 뭘 믿고 신앙생활 해왔습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 같은 말씀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21절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장하고 말씀하는 내용이 뭐예요? 로마서 10장 13절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여기에서 예수 천당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근간입니다. 그죠? 근간이지요? 성경은 줄기장창 이렇게 말씀을 해오다가 오늘 본문 같이 가끔씩 한번 어디로 세요? 옆길로 세요. 옆길로 샌다고요. 너희들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마. 나를 부른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못 들어가고 누가 들어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예수 천당 하다가 이런 말씀을 만나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이 정도 말씀하는데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데도 이 말씀을 읽고 나는 충격이 안 돼. 충격을 안 받고 안 받아진다면, 놀라지 않는다면, 걱정이 안 된다면, 신앙에 걱정이 안 된다면 내 마음은 이미 바리새인이 다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좀 다르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헷갈리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도 헷갈리는 마당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천국 못 들어간다고요. 맨날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이 세상 등졌다고 기도도 하고 뭐 찬송도 하고 많이 하지만 실제로 등졌어요? 맞습니까? 등진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헷갈리는 마당에 어떻게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하고 오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은 이미 천국 가기 걸렀어. 그것까지 또 참아 못 따라하겠지요. 예. 그 찜질방에 가면 그 주의사항 해가지고 빨간 글씨로 적혀 있어. 주의백 해가지고 이 방에는 혈압이 있으신 분이나 임산부는 출입을 금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무시해요. 저는 혈압이 있어도 그냥 들어가요. 충격적인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대개 성도들이 찜질방에 붙어있는 그 주의사항처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조금 정신 차리라고 좀 정신 차려서 들으라고 신경 써서 신앙생활 하라고 충격을 주는 그런 충격요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의 말씀을 부를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충격, 좀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좀 잘해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기록한 말씀 그대로의 주장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택한 백성이 확실하게 맞다면 제 설교를 기다만 안 들어도 괜찮아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 목사님 설교 기분 나빠서 난 제대로 안 들을래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셔야 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2000년 넘게 선포되고 있지만 이 말씀에 충격을 받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안 받더라 이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데도 끄떡 없어요. 왜요? 예수 천당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만큼은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만큼은 오늘 이 말씀에 조금 충격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혈압이 있어도 좀 충격 받으셔도 괜찮아요. 안 쓰러져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들의 성경관을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이원론적이고 다른 하나는 일원론적입니다. 이원론적이라고 하는 말은 바리새인의 신앙관을 말해요. 일원론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사두개인식 성경관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의 성경관이 다르고요. 그 사두개인의 성경관이 완전 정반대였어요. 사도행전 23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사도행전 23장 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다고 주장하고
선사도 없다고 주장하고 영도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그룹을 말해요. 제사장 그룹.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목회자분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라는 말이에요. 물은 그냥 물일 뿐이에요. 산은 그냥 산일 뿐이에요.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는 없다 그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세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니야, 영적 세계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이 상상하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가 이 두 가지예요.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믿든지 아니면 이 세상뿐이라고 믿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은 영적인 세계가 없다. 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걸 일원론이라 한다. 사두개인은 영적 세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것을 이원론이라고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바리새인 쪽이세요? 사두개인 쪽이세요? 일원론입니까? 이원론입니까? 정말 천사가 없나요? 정말 부활이 없나요?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도 없었을 것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의 주장은 맞다 틀리다. 틀렸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주장이 맞습니까? 성경은 이원론입니까? 성경은요, 이원론도 아니고 일원론도 아니에요. 성경은 이성과 저성을 나누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성과 저성을 나누는 거 봤습니까? 성경이 이원론이 되려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UFO를 탁 타고 오셔가지고 지구에 딱 에덴 동산에 오더니 그곳에서부터 지구를 막 만들기 시작하고 새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이러셔야 돼요. 그리고 다 만들고 나서 또 UFO에 시동 걸어가지고 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왔던 저 세상으로 또 가야 돼요. 그게 이원론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무에서 하나님만 계시다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안 갔어요. 안 가고 뭐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신 후에 뭐 하셨어요? 쉬셨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뭐 해요? 산책해요. 하나님이 산책하시다가 아담을 불러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숨잖아요. 저성이 있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저성으로 돌아가셨어야지요. 저성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원론이다 아니다. 이원론이 아니다. 일원론도 아니고 이원론도 아니에요. 성경은 철학적 그런 사상 나부랭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은 뭐와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원론이 되려면 내 영혼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어디 있어야 돼요? 저 세상에 있고 몸만 여기 있어야 돼요. 이게 이원론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영과 몸이 분리되어져 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분리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면 이원론이 되는 거고 하나라고 주장을 하면 일원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아니에요. 몸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자, 성경은 분리된 것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라면 뭐였겠어요? 죽도 밥도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고 연합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연합된 것이요. 내 영혼과 몸이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전혀 다른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임마누엘.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자, 요한복음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임마누엘을 정말 잘 설명해 주는 연합을 정말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6장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56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 연합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너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6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너무 신기한 말씀 아닙니까? 자, 주님 안에 우리가 거주를 한다면 주님은 나를 지배하시는 분이고 나는 그분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속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이원론입니까? 일원론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연합의 가장 좋은 본보기가 바로 부부예요. 혼인을 하면 두 사람이 뭐가 돼요? 두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한 몸이 된다고요. 결혼을 했는데도 아직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정신 세계가 서로 분리되어 있고 경제도 분리되어져 있고 생각도 가치도 다 분리되어 있다면 부부 아니잖아요. 방도 따로 그 방까지 따로 쓰고 있다. 그럼 부부 아니잖아요.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지. 그죠? 부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이. 원래 사람은 하나였어요. 부부가 둘이 아니었고 하나였어요. 하와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아담의 몸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제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예수님 어디 계셔요? 이렇게 물어보면 두 가지 대답을 할수 있죠. 하나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죠? 또 하나는 예수님은 내 마음 속에 계신다. 자, 하늘에 계신다. 이거는 이원론이 그렇잖아요. 우리와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하늘 세계가 있고, 그래서 이원론이죠. 내 마음 속에 계신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냐, 그러면, 계시록 3장 20절 때문이에요. 자, 계시록 3장 20절. 좀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충 알지 마시고, 아, 그냥 내 마음 속에 계셔. 이 말씀 보니까 내 마음 속에 계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와서 그와 함께 먹고 또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 이 연합이지요.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이에요, 문. 이 문이 뭐냐? 무슨 문이에요? 다들 이 문을 일컬어서 마음의 문이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더니
내 마음속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주님이 들어와 가지고 딱 앉아 계셔요. 어디에요?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아, 우리 마음은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말 표현해서 내 마음속은 시궁창이나 쓰레기통보다 약간이 아니고 많이 더 더러워요. 그런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면 우리 주님이 이 죄악의 막그 죄악된 그 오염에 감염이 돼가지고 질식사할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아, 내 마음은 정말 천사처럼 깨끗하고 그런 마치 그런 표정 같아요. 그러지 않, 제 마음은 그래요. 그런 내 마음속에 주님을 감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문은 마음 문이 아니고 교회의 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라오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라오디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교회의 문을 열라! 내가 들어가겠다. 라오디 교회는 예수님 없이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다 아니다. 이름은 교회인데 교회다 아니다. 주님이 교회 밖에 있어요. 그 교회 아니죠. 그래서 라오디 교회에게 교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살 거야.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없으니까. 주님이 와서 서로 더불어 살아야 사는 건데.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사도 요한의 고백을 보니까 일곱 교회 사이에 계신다 그랬어요. 계시록 오늘 1장 13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계신다. 이 촛대는 일곱 교회를 말하고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사이라고 하는 말은 중간에, 일곱 교회 중간에, 일곱 교회 한가운데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이게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기준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그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갈 기준이 아니고, 이거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기준은요, 구원의 기준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기준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하는 게 기준이에요. 오늘 이게 본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이 뜻이라는 말은 목적, 계획, 뭐 의향, 의도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고 주권적이고 창조적이고 자기 결정적인 의지를 우리는 뜻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그러면 오해합니다. 아, 오늘부터 좀 착하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뜻대로 사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어렵다. 왜?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본래 착해요, 안 착해요?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착해요, 안 착해요? 정말 성질 더러워요. 다 더러워요. 안 더럽습니까? 정말 못됐어요. 나는 그래도 개 중에 나, 그 사람은 아직 덜 깨어, 정신이 좀덜 깨어난 사람. 우리는 정말 다안 착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착하게 사세요 하는 거예요. 그거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착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진짜 어렵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이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한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창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저 착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무엇인가를 만들다라는 뜻이, 하나님의 목적한 바대로 우리가 뭘 만들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자면 예술가는요, 고집이 세고, 제가 아는 예술가들이 되게 그래요. 고집이 세고 절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개팍해요. 그리고 독선적인 성향까지 보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작품 하나는 끝내줘요. 작품 하나는 끝내주게 잘 만들어요. 실력 있는 거잖아요. 성품이 착하고 선하면 멋진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성품이 굉장히 온유하고 착하면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성질이 고약한 사람은 집을, 멋진 집을 지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실력이 있으면 좋은 집을 짓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뭔가를 만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21절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 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 무슨 일을 했어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뭔지를 보세요. 22절. 자, 한 일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자, 그날은 어느 날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 앞에 서서 신앙을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자신들이 한 업적을 얘기하죠. 그 업적이 뭐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고요? 손지자 노릇. 이건 정말 나쁜 말이거든요. 낮춘 말이에요. 노릇이 아니고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했다. 계시를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주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하고,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삶을 누가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사셨잖아요.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들 아닙니까?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는 말은 예언자 계시를 말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했다는 뜻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은사를 가지고 사역했다라는 뜻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복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일을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했다라는 말이에요. 이들은 충성스럽게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업적은 인정을 받았다 못 받았다, 그 많은 일들을 정말 이루어냈는데도 인정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억울하지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충성을 다했는데, 예수님처럼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의 업적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 정도로 끝났으면
덜 억울해요. 어떻게까지 해요? 처벌까지도 해요. 처벌. 이런 일을 했는데, 나는 말씀을 전한 적도 없고, 은사를 행한 적도 없고, 능력을 행한 적도 없어. 나는 한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우리는 들어가기가 이미 말을 안 하시려고 그래. 이미 이런 사람도 못 들어가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기회가 기회조차도 없을지 몰라요. 좀 충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못 들어가는 것도 억울한데 뭐까지요? 자, 23절 보세요. 그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밝히 말한다 그랬어요. 아주 강조하는 거죠. 아주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내가 선언을 했어요. 주님이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처음 보는 애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아주 안면을 싹 바꾼 거죠.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다. 불법을 행했으니까 처벌하겠지요. 나에게서 아예 떠나가 버려. 어디 가라는 것입니까? 주님 떠나면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이나 가버려. 그런 말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천당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은 주의 이름을 부른 정도가 아니라 죽도록 충성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구원은커녕 처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처벌까지는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누구 이름으로 했다고 이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고요. 내 이름으로 한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했다잖아요. 그러면 타고 한다면 이 말씀이 다른 성경 구절들과 충돌되는 것, 상호 모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주님을 믿고 안다는 말인데, 자신만 주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만. 근데 주님은 나를 정작 모르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알지요? 근데 그분은 나를 몰라요. 막 편지도 와, 제한테. 근데 그분이 썼는지 안 썼는지도 잘 모르겠어. 아무튼 편지가 와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잘 살아왔는데 정작 주님은 나를 모른다. 그래서 나만 알아서는 안 되고 주님도 서로 알아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정말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너무 불안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알고 있을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주님, 저 아세요? 물어보면 주님이, 그래, 내가 안다, 순이야. 상대교회에서 열심히 다닌 거 내가 다 봤어. 그렇게 대답을 하면 몰라. 카톡을 한번 보내보세요. 주님, 저 아세요? 그러면 주님, 상대교회 무슨 권사인데요? 집사인데요? 답이 올까요? 안 와요. 그래서 불안타예요. 나는 주님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래,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충성도 하고 봉사도 다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주님이 어? 너 누구야? 모르는 자인데. 그러면 어떡해요? 주석가들이 참 희한해요.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또한 주님께 일시적으로 내가 쓰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쓰임 받는다고 해서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구원의 조건은 뭡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실컷 이용하고 써먹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버리는 아주 그런 나쁜 악덕업자 주인 같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런 분일까요? 애초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이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지냐 하면요. 오늘 본문을 구원론적으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어디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디에 관한 말씀이에요?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사람은 말씀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줬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만든 작품이 뭐냐 하는 거예요. 뭘 만들어냈냐. 주의 이름으로 했던 뭐 능력을 행했던 권능을 행했던 그 일한 일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뭐냐 하는 것이 사역이라고 하는 거, 섬김이라고 하는 거, 봉사라고 하는 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무슨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 그 결과물이 여러분 손에 잡혀야 한다고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은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 마음대로. 이것은 뭐다? 불법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한 불법이다. 주의 이름을 도용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높은 사람 이름 도용하면 효과가 나타나요. 내가 누구 하는, 그래서 사진 찍잖아요. 높은 사람하고 딱 사진 찍어가지고 나 이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야. 그러면요 경찰들도 꼼짝 못해요. 주의 이름을 도용해서 종교적 이익을 내가 챙겼다면 그것은 불법이고 처벌받을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을 했다면 결과가 나와야 돼. 결과물이. 일을 했으니까 뭐가 만들어졌어야 되잖아요. 그 결과물이 뭐냐. 오늘 19절에 그 결과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열매.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어떤 열매요? 아름다운 열매예요. 자,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좋은 나무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좋은 나무가.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랬어요. 나무가 좋지 않으면 포도나 무화과를 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시나무나 엉겅퀴는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딸 수가 없어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런 나무에게는. 그런데 여기 성경을 잘 보시면 하필이면 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예로 들었을까? 뭐 돌배나무, 탱자나무 좋잖아요. 탱자나무는 귤을 맺을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탱자밖에 못 맺어요. 탱자를 어디에다가 씁니까? 의미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탱자나무도 아니고 또 돌배나무도 아니고 가시와 엉겅퀴를 말했을까요? 이 가시와 엉겅퀴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8절에 가시와 엉겅퀴는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땅이 저주를 받아서 뭘 내게 돼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이 말씀은 죄의 결과인 저주를 해결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의도나 목적, 계획, 뜻한 바를 우리는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한 그 목적을 건설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자, 죄의 결과가 저주라면, 죄에서 해방되면 그게 구원이죠. 죄에서 해방되는 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좋은 나무는 구원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구원을 받은 자만이 좋은 나무가 되어서 뭘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아무리 잘 자라도 성공을 해도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시고 엉큰 키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 나쁜 열매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을 받지 못해도 도덕적으로 굉장히 성실한 사람 많아요. 우리보다 착한 사람 많아요. 정직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목적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법칙을 소개하죠. 18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게 법칙이에요. 변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못된 나무는 아무리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도, 성공을 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성도들이 오해를 너무 잘하잖아요. 아름다운 열매. 이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천주교는 그러고 있잖아요. 착한 일 많이 하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조금 내가 착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게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종교심이 다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좀 착하게 살아봐야지. 자, 아름다운 열매는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 의도, 그 뜻대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예요. 이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는 구원의 목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요? 여러분, 구원받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더니 어떻게 됐냐고요? 교회가 돼서 와 있잖아요. 이해 안 되세요, 이게? 교회가 돼서 교회 와 있잖아요. 구원을 받고 보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교회를 이루려고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낸 거 아니에요? 죄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해방시켜 준것 아니겠습니까? 사망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 뭐 하려고요? 교회 세우려고, 교회 이루어지게 하려고. 교회가 되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이고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이 계획을 쫓아가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열매는 뭐다? 교회다.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출산해 낼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천국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자체가 어디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걸어서 갈수 있다 없다. 천국은 걸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성경에 단한 번도 천국 간다라는 고투라고 표현을 한 적이 없다고요. 그 나라에서 내가 출생을 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천국을 가족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어떻게 표현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라는 가족 호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은 어떻게 하면 가족이 돼요? 어떻게 하면 가족이 되던가요? 애를 출산하면 가족이 돼요. 믿습니까? 누군가가 우리 집에 방문을 한다고 가족이 되는 것 아닙니다. 예배당에 방문을 한다고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그 아이는 태어날 때뭘 가져버려요? 미국 시민권을 가져버려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이 와서 애를 놓으면 그 아이는 시민권을 가져버려요. 출산이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서로 사랑해서 애를 놓으면 가족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출산을 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좋은 나무냐, 아니냐, 뭘로 구분한다고요? 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열매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성도가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맺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천당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건 예수 천당이에요. 곧 죽어도 예수 천당이에요. 오늘 본문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마음속으로는 예수 천당이야. 나 예수 믿고 천당 가. 이러고 있어요. 신앙에 한번 잘못 뿌리를 내리면요. 이 교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단들은 아예 전도할 생각하지 말아요. 이는 교정이 안 돼요. 인간 자체만으로 강팍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강팍하냐 그러면요.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도 그 강팍함이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지더라. 이게 애굽 바로 얘기예요. 애굽 바로가 바로 누구예요? 우리예요. 애굽 바로가 바로 우리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바로예요. 바로가 바로 바로다. 그죠? 예. 이렇게 우리 인간은 강팍해요. 늘 제가 비유로 드는 10처녀 비유요. 5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느 쪽이에요? 들어간 5처녀야, 우리는. 불변 없는 진리야. 예수 천당이니까. 못 들어갔다 해도 눈 하나 끔찍 안 해. 그거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못 들어갔고 나는 항상 누구예요? 5처녀. 들어간 5처녀. 이것만 생각해요. 조폭들이요. 제가 조폭의 어떤 조폭이 망하는 영화가 생각이 잘안 나서 그런데 제가 아는 영화 제목은 다이 하드. 여러분 보셨어요? 재밌잖아요. 조폭 영화는 아니지만 그 다이 하드 얘가 이 조폭의 예를 들어서 다이 하드 영화를 두목이 감상을 하면요. 자기가 두목이니까 조폭으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 주인공 다이 하드로 생각할까요? 주인공으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 망하는, 얻어맞는 조폭으로 생각할까요? 조폭 두목이 보면. 그 조폭 두목도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안다니까요. 주인공. 그래서 안 변해요. 조폭이 그런 영화를 봐도 눈 하나 끔찍 안 해요. 나는 뭐야? 주인공이니까. 우리는 이런 착각에 늘 빠져 있다고요. 예수 천당. 예수만 믿으면 천당가. 실패가 없잖아요. 예수 천당하고 다니면. 대개 이런 오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다? 오늘 이두 구절을 구분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천국과 구원을 구분을 못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해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성경이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예수 천당이에요. 라오디 교회는 주님 없이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문을 두드린 거예요. 야,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문을 열라고. 그건 죽어 있는 거야. 문 열라고.
그래도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은 뭐라고 외쳐요?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문을 안 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를 이루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죽어 천국에 갔는데 천사들이 문을 딱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예수 하니까 예수 알구나, 통과, 통과 이런 것입니까? 천당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간다고 배웠어요? 구원열차 타고 이렇게 배웠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그것도 뱃삭도 안 내고 타려고 한대요. 요금도 필요 없대요. 그냥 올라타, 그 무임승차잖아요. 그렇게 승차를 하기만 하면 어디로 간다? 하늘나라 간다. 그래서 가끔 제가 무슨 그 나라가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또 모르겠대. 우주 어디엔가에 있대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 열차를 올라타고 간다. 우주 어디에 있는 그곳으로 간다. 그 얘기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아서 제가 이게 어디에 나온 얘기더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은하철도 999더라고요. 은하철도 99. 그렇잖아요. 그거 타고 막 어디론가 가잖아요. 우주를 막 헤매고 댕기잖아요. 노아 방주가 왜 다시 육지에 정박했을까요? 우리 시기라면 노아 방주는 어떻게 돼야 돼요? 홍수가 나니까 지구를 한 바퀴 무리를 돌더니 그 노아 방주에서 날개가 쫙 나오더니 우주선으로 딱 바뀌더니 어디로? 우주로 막 황해를 해가지고 갔어야 맞지요. 그런데 노아 방주가 물 빠지니까 어디에? 아라라산에 도로 멈추더라, 정박하더라는. 예수 천당이 아니에요. 예수 천당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 열매를 맺으셔야 돼. 아주 착한 열매. 목사가 말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 다하는 그런 열매 맞아요? 교회라고 하는 열매. 교회라는 열매를 맺으세요. 여러분은 교회라는 열매를 맺으신 줄 믿습니다. 목회를 평생 했는데 교회라는 열매가 없어요. 마지막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난 갈 교회가 없어 이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은퇴한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기도 하고, 자기가 교회를 이루었던 그 교회 가려니까 교인들이 오지 말래. 목사님 오면 불편하다고. 멀리 가시라고. 될 수 있으면 멀리 가버리라고. 기웃기웃 다 하지 말래. 교회가 안 된 것이. 목회는 했으나 교회를 이루지 않은 것입니다. 천국 열매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